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난 긴급 생활비 이용 제한 업종 31곳 알아보기. 이 영상은 서울시 기준이고 이용 제한 업종 31곳과 선불카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시 긴급 생활비 지원 선불카드란? 코로나19 상황으로 생계 절벽에 직면한 시민을 지원하여 기존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 자영업자, 공연 예술인, 아르바이트생, 시간 강사 등 고통을 덜어주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발급된 카드입니다. 두 번째, 선불카드 이용 방법은? 카드 수령 후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용 가능 기간은 수령한 날짜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충전 금액은 30만원, 40만원, 50만원으로 나뉘며 소득공제가 불가하며 개인 수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선불카드 잔액 조회 방법은? 1번, 신한카드 홈페이지. 2번, ARS. 3번, 신한은행 ATM. 4번, 영수증. 네 번째, 선불카드 이용 제한 업종 31곳은 어디? 특급 호텔, 항공사, 고속버스, 철도, 여객선, 세금 공과금, 백화점, 대형 마켓, 면세점, 주류 판매, 복권 판매, 룸사롱, 칵테일 스탠드바, 극장 시장, 나이트클럽, 카바레, 단란주점, 유흥주점, 다단계 판매, 실외 골프장, 비디오방, 전화방, 총포류 판매, 카지노, 전자오락실, PC방, 성인용품 판매점, 안마시술소, 스포츠 마사지, 수입 자동차, 종교단체, 무속, 철학관. 네, 지금까지 긴급 생활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는 이 선불카드를 신청했습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오네요. 많은 분들이 신청하셨을 것 같은데 이용할 수 있는 업종이 또 따로 정해져 있고 제한되어 있는 업종이 또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고 유용하게 잘 쓰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